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 스퍼는 이번 여름 대대적인 재건을 준비 중이며 영입과 방출에 대한 다양한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앤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노리고 있는데 팀은 이미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대비해서 이적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의 고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5명의 주요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탕기 은돈벨레입니다. 현재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 중인 미드필더 은돈벨레는 2019년 올림픽을 이용해서 6,300만 파운드, 약 1,080억이라는 이적료 신기록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돈벨레는 팀과 다소 거리가 먼 상태죠.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갈라타사라이는 은돈벨레를 완전 영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토트넘은 이번 여름 그를 이적시키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적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은돈벨레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악의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은돈벨레의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오바니 로셀소입니다. 미드필더 로셀소 역시 이번 시즌이 끝난 후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로셀소를 향한 다른 팀들의 영입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로셀소는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기회를 줘도 대부분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브리안 힐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또 다른 토트넘 선수는 스페인 출신 윙어 브리안 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리안 힐에게 토트넘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요. 브리안 힐은 토트넘에서 42경기를 뛰었지만 아직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브리안 힐에 대한 제안을 들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적절한 가격 제안이 온다면 브리안 힐은 완전 이적으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세르히오 레길론입니다. 레길론은 현재 토트넘을 떠나 임대로 간 브렌트포드에서는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임대인데요. 맨유에서 시간을 보낸 것을 감안하면 시즌 종료 후에는 토트넘 복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임대 복귀 대신 그의 완전 영입, 완전 이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 로든입니다. 로든 역시 임대로 토트넘을 떠난 상황입니다. 스타드 렌에서 임대를 뛰었던 그는 현재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주전 선수로 뛰고 있고 웨일스 국가대표로서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수비 자원들이 많아서 이제 로든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 이적이 유력한데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갈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냉정하게 필요없는 선수들은 정리하고 또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